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장은 또 마감이 됐습니다. 역대급의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뭐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역대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환율이나 다양한 요인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 나름의 역대급의 하락장 중에 꼽히는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신용잔고라든지 또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툭하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역대급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또 나타나는 거고.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힘든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처럼 꽤나 양호하게 시세는 버텨주고,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시세가 잘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카카오 형제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하락시장 그나마라도 좀 낫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전지 일부를 제외하고 나서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사실 먼저 두들겨 맞아서 밑으로 내려왔느냐, 아니면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두들겨 맞아 내려왔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예 또 지금 와서 또 같이 두들겨 맞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시장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특정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두들겨 맞아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는 사실 이렇게 카카오처럼 거래가 평소만큼 안정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평소 수준을 유지할 때, 무슨 말이냐면 사람 기분으로 따지면요, 평소에 그냥 무난한 기분이야. 근데 기분이 엄청 좋아서 들떠 있거나 기분이 엄청 좋지 않아서 막 화를 내면서 흥분을 해 있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막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처럼 관심이 또 가죠. 지금 주식도 똑같아요. 그거를, 그런 기분이나 컨디션을 거래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아직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뭐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미리 다 두들겨 맞고 내려와서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좀 다른, 똑같은 폭락장이지만 성향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것도 물론 맞아요. 사실 그냥 버틸려면 제대로 버티고 잘라버리려면 진작에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런 시장이라고 우리가 뭐 자꾸 뭔가를 하겠다고 막 비비고 들어가고 막 쑤시고 들어가고 이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도 굉장히 짧고, 급등이 나와도 굉장히 폭이 짧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이지만 뭐 돌파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찌됐건 카카오가 이야기해주는 이 내용들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또 열심히 소통해야 또 여러분들께 저도 또 더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보탬을 받아서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시장이라고 힘들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웃고 파이팅 넘치게 해야 또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기운 넘치게 상승장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하락만 있진 않아요. 또 상승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장은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선을 하나 몇 개,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그어놨는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거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과열이 되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과열이 되는 구간들은 사실상 매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수 시그널은요, 바닥에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이 없다가 탁 터지기 시작했을 때 발생된 거래 대비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2차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처럼 바닥에서 꾸준하게 추세를 타면서 오랜 시간 상승을 해오다가 여기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진다? 당연히 매도 시그널이죠. 자, 추세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면요, 작년 2020년 3월 달에 크게 하락을 보였던 저점 이후에 중간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또 횡보 국면, 그 다음에 횡보 국면에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나타냈던 추세들, 각각의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런 구간들의 저점들을 이어서 쭉쭉쭉쭉 놓고 보면 기가 막히게 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액면 분할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추세를 좀 바꿔주는 이제 모습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의미 있는 거래가 나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가격을, 이 시세를, 이 양봉을 지켜주려는 모습들
것들 때문에 이 가격을 깨고 내려오는데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저는 이때 당시 여기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다가 이렇게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가지고 더 갔다고 욕을 많이 먹었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고, 자 이처럼 여기서부터는 추세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스물스물 그냥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뭔가 모르게 의미있게 액면분할 이벤트도 있기도 하고 수급의 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세를 지키려는 힘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추세를 이어줬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요 선을 놓고 보시면, 깜빡거리는 이 선을 놓고 보시면 추세를 좀 가파르게 들어 올려줬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 이제 일목균형표를 놓고 보면, 일목을 같이 함께 놓고 보면은 조금 뒤에 더 보일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쵸?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14만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라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라운드 프라이스 측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4만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지켜나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최근에 2주가량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시장에도 정말 잘 버텨줬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하락을 보이는 구간에서도 잘 버텨줬었고요. 무슨 이슈가 됐건 무슨 이유가 됐건 시장이 뭐 때문에 빠지든 말든 카카오는 오히려 지금 이 구간 14에서 15만원 사이의 구간을 너무나 잘 지켜줬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1-2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이 1-2주에서 이때 당시에 수렴을 보이는 이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14만 한 3천원 2천원 라인일 텐데, 이 구간에서 일목상의 구름도 추세를 좀 바꿔주는 이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름대를 밑으로 깨지 않고 밑으로 들어오지 않고 돌파해서 올라가 준다면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다음 상승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14만원이라는 가격을 지지를 좀 해준다면은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시장 뭐 외부적인 영향, 환율, 금리 다양한 것들이 시장을 때리고 또 때리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또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굉장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테이퍼링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테이퍼링 이후에 오는 건 당연히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은행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는데 가치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이제 지수 편입 관련돼 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또 우리 여러 가지 추정 패시브 자금들 유입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매수세가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장된 이후로부터 개인만 줄곧 매도하고 메이저들은 계속해서 주워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한번 단기 차익 실현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해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카카오 형제들이 오히려 지금 좋은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2%가량 빠지기는 했지만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갭을 메우고 내려오지 않으면 굉장히 의미있게 여기서부터 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카카오 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뱅크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형제들이 오히려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서 삼형제 모두 다 또 실적적인 부분이나 전망이나 모든 것들이 또 좋기도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최근에 미리 두들겨 맞은 부분 이후에 기술적이나 여러가지 매물대 등등 다양한 것들이 또 지금 현재 구간을 단기 저점이 아닐까 하는 한번 또 이렇게 찔러보고 싶은 구간대가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사실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는 게 시장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유형으로 말씀을 좀 비중을 실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만 2차전지 쪽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사실 추가적으로 더 뺄 구간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패턴을 좀 보시면요. 자 이런 구간대를 이렇게 쭉쭉쭉 돌파를 이렇게 추세선을 가파르게 유지를 좀 해줬었고, 하락 추세도 보시면은 이런 유형대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유형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요, 주봉을 보면은 조금 마음 아파요. 주봉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해서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던 이 추세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대 한 1-2주 정도
정도 횡보 이후에 추가 랠리를 이어갔던 매물대가 잠시 좀 더 매집을 이행했던 그런 구간대. 지금 딱 그 가격이 맥점이 일단 1차적으로 73,000원인데 73,100원에 오늘 종가가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 굉장히 이게 아슬아슬하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 또한 너무나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뭐 몇 개월이라고 하죠? 한 8개월 만에 보유 지분이 두 배나 늘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분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48%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벌써 두 배 가까이 늘어가지고 13.08%예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요, 3년 만에 최저입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코로나 1차 팬데믹 때보다 더. 지금 현재로 51.86%를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 뭐 물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 삼성이 망하겠냐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많이 하시고 작년 1차 팬데믹 당시처럼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또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한 부분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의한 어떤 또 추가적인 모멘텀, 다양한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때려 맞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하이닉스입니다. 왜냐면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그들이 빼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그들이 다시 또 낙폭이 과하다 사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뭐냐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놀이터예요. 비밀번호 없는 현금 인출기예요. 우리는 여기는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그래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냥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굉장히 좀 하여튼 시장이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58종목 상승이고요. 코스닥이 169종목 상승이에요. 하락 종목 보시면은 2000개가 넘습니다. 2100개가 하락이에요. 2100개. 상승 보시면은 200개 좀 넘고 한 210개 되나요? 참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계속 팔아치우고 있고 기간 뭐 금투 연기금 다 팔아치우는데, 아니 이런 우리나라 국내 매니저들은 이럴 때 뭐합니까? 그냥 뭐 자기들 벌겠다고 카뱅 뭐 이런 것만 적극적으로 사지 말고 이렇게 좀 이런 종목들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외국인들하고 맞서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안 됩니까? 아 굉장히 좀 아쉬워요. 팔면 꼭 같이 껴서 같이 팔고 막 이러는데 아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찌됐건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조만간 또 1180원대까지 또 돌파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이 수준이 사실상 체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년 3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어려운 흐름들이고, 이런 어떤 달러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어디까지냐라고 한다면, 우리 26일인가요? 26일 금통위와 또 저기 FOMC 회의에서 또 일정이 막 그때쯤 있죠. 26, 28 뭐 이때쯤 있는데, 야 그때까지 일단은 지수가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보였다가 어떤 움직임을 좀 취해야 될 텐데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실 지금 여기서 뭘 준비하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현금 여력이 좀 좋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막 물려있는 종목 당연히 있을 거고 안 물린 종목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에 버텨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대놓고 영업을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이벤트를 잠깐 열긴 열었어요. 뭐 사실 좀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막 너무 장사꾼처럼 여러분들한테 야 하락장에 수익 봤으니까 오셔가지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안 그래요? 아무리 지금 돈 잘 벌어주는 전문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물려있는 종목도 그냥 내팽개치고 다 옮겨갈 겁니까? 아니 주식에 100%가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는 그런 건 사실 좀 너무 오바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좀 여유가 되시거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해도 이거를 좀 어떤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좀 약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조금 편입을 할 것들은 하고 추가 매수를 할 것들은 하고 이렇게 해서 계좌를 살리는 거,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계좌들을 살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보면은 그러고 나서 또 저랑 같이 또 이렇게 함께 하셔도 좋잖아요. 그럼 이벤트 참여해서 오시는 분들은 두 달이니까 한 한 달 정도는 뭐 물려있는 거 회복한다라는 생각하시고 나머지 한 달 정도는 또 같이 그 이후에 또 수익을 챙겨가면 될 것이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오자마자 물려있는 것도 해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벤트를 열어드린 겁니다. 30일에 44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달을 더 드려서 60일에 44만원이니까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은 반드시 또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